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협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. 온라인 언택트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고 AI, ICT 등 디지털 경제 활성화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. 또한 K-방역, 원격 진료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무래도 좀 경제관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경제적인 측면, 교육이라든지 보건, 의료, 문화협력 이런 비경제 부분의 협력의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 협력의 추동성을 좀 꺼뜨리지 않는 거, 소외된 국가들하고도 좀 협력의 지평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협력의 로드맵을 개별 국가 차원으로 좀 심화한다고 할까, 좀 그런 맥락을 이번에 크게 좀 조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북방 국가 중에서도 중앙아시아의 역할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큰데요. 지금까지는 사실 러시아라든가 그 러시아 인접국에 비해서 그 중요성이 간과되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는 저희가 더 이상 이제 경쟁이 아니라 공존의 모드로 가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 그 협력 파트너로서 가장 뭐 정서적, 심리적, 역사적 그런 뿌리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자원이라든가 우리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됐을 때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한국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협력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라고 생각합니다.